사무엘상 7장 5절서 12절의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미스바로 모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요즘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고통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사람도 주저앉은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잠깐 저한테 말씀을 주시고 보여준 말씀이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미스바로 모이라. 그 모인 장소가 기도의 장소거든요. 자, 영국, 미국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한국 또한 무시 못할 정도로 기독교인이 많습니다. 기도해야 할 국가들이죠. 그런데 그 국가들이 얼마나 기도를 안 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큰 재앙을 내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영도자 모세를 통해서 그 애굽에서 구출해낼 때 시내산으로 부르고 여호와께 택한 백성들을 돌보신 임재의 상징으로 그 언약궤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이들이 많은 군중들이 탈출을 했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싸울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21세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또한 언약궤를 저희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바로 21세기에 언약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나갈 때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걸릴 게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해야 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걸 앞세우지 않냐고, 말씀을 앞세우지 않냐고, 또한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냐고, 얼마나 교만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어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 단속을 하면 할수록, 심하면 심할수록 더 생기는 거예요. 환자들은 더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단속해도 안 돼요. 하나님이 손을 대야 멈출 줄 믿습니다. 제사장인 엘리의 영역, 또 그 두 아들 홉니와 비냐스의 타락으로 블레셋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두 아들이 죽고 며느리가 해산하다 죽고 엘리 자신도 목이 부러져 죽는 처참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세계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이러한 때에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스바로 모여, 다 미스바로 모이라, 미스바로 모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21세기 미스바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모여가지고, 미스바를 모여가지고, 그들이 미스바에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 이런 때 기도 안 하면 언제 하려고 기도를 안 합니까? 지금도 혼날 만큼 혼나면서도 기도를 안 하고 아직도 엎드리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지난번에 설교한 것처럼 세상에서 묻혀있지 말고 빨리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고 기도할 때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약합니다.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듯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기가 많아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그들을 혼란 중에 빠지게 해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21세기에 미스바, 교회로 모여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이 손을 대십니다. 그래야 빨리 없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미스바는 바로 이 교회라고 그랬는데, 우리의 미스바는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본문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 여기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을 돌을 가리키고, 에셀은 호의, 곧 남편이 아내를 보살피는 행위나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는 보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남편과 같은 친밀함으로 그 아내와 같은 이스라엘을 도우신 은혜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으로 강한 이방 나라를 물리치셨음을 기념하고 세운 돌비석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워진 것은
20년 전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에서 처참하게 패했던 바로 그 장소였습니다. 사무엘 4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하반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은 아벡에 진쳤더니 이스라엘을 대하여 항우를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앞에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천명 가량이더라. 이 쓰라린 패배를 경험했던 곳 에벤에셀 바로 이곳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의해 크게 도륙당했던 이곳이 기념비를 세움으로 아모리 사람들의 동맹을 맺고 블레셋 사람이 견제함으로 평화의 시대를 맞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우리가 패한 자리에 주님께서 그 기념비를 세우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위해서 세워진 것입니다. 개인이나 단체의 아픈 역사는 반드시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두 번 실패하지 말라는 겁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께 의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말합니다.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제로 기록하였으니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의 돌비석을 세운 것입니다. 둘째는 우리의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는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문제가 해결된 직후에는 하나님의 은혜요 은총이라고 고백합니다. 지나가 봐야 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구나, 우리가 기술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구나, 지나가 봐야 하나님이 은혜인 줄 깨닫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 가운데서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잊지 말고 변함없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대한 살아있는 생생한 기억이 우리 신앙의 미스바가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스바는 바로 교회입니다. 5절서 7절의 말씀,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가 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오는지라. 자, 그들에게 별미를 주는 거예요. 쳐들어올 수 있는 별미를.
미스바로 모이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였으니 우리가 그 모인 장소를 그들을 쓸어버리자. 아주 없애버리자. 하고서는 그들이 계획을 세고 미스바로 쳐들어옵니다. 원래 미스바라는 것은 망다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북서쪽 8km쯤 떨어져 있고 해발 800m 높이의 고지로 전략상 매우 중요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미스바로 모이는 것은 외견상으로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사무엘이 백성들을 이곳으로 소집한 목적은 이스라엘의 물리적인 힘을 모으려는 데 있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이 백성이 자기들의 과오를 뉘우치고 그 본연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권면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미스바 성의 특징은 지도자가 중보기도를 드리기 위해 추진한 성회였고 그들은 금식과 회개로 기도하는 집회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종들 목사님들 특히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스라엘은 천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미스바로 모였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5명만 모여도 지금 예배 못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 교회 모이란 말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스바로 모이라 했으면 믿음을 가지고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예요. 만 명, 2만 명, 수만 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기도 안 해도 그 많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음성으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8장 14절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는 다 모여 들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장 23절은 온 동네가 예수님 계신 집 문 앞에 모였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라고 했습니다. 더욱 그리하자라고. 여러분 인간은 위기에 봉착하면 판단이 흐려지고 아무데나 찾아가고 아무 사람이나 붙들고 상식에 벗어난 언동을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특기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족치고 때리고 욕하고 핍박하면은 더 살아나. 더 살아나. 그래서 공산국가들 제일 무서워하는 게 기독교예요. 때리면 때릴수록 더 살아나기 때문에. 찬송가 316장 보게 되면 목마른 자들아 다
길이 오라. 이곳에 좋은 샘이 흐르도다. 힘쓰고 애쓰미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나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동하네. 빈부나 귀천이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우리의 미스바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내 집입니다. 아침에 직장에 나갔다가 저녁에 퇴근할 때는 내 집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이름에 등록되어 있는 우리 교회가 바로 우리의 미스바임을 알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웃을 섬기는 그러한 성회로 만들어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의 미스바는 예수님이십니다. 본문 8절 9절을 보면은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리 부르짖어도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죄인이요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제사장이라는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셨고 아론의 후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워 그들로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습니다. 이에 따라 죄지은 백성들은 짐승을 잡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림도 우리는 그곳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을 통하여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 한 사람만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 대속죄를. 그러면 우리가 대제사장의 기도만을 들으시고 그를 통해 말씀을 내려 주십니다. 사무엘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미스바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기도할 때 이웃과 형제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인 중 괴수와 같은 우리들에게 남을 위해 중보기도 할 만한 자격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요 참 중보자이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 자기들의 죄를 통하여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블레셋과 벌린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도 미스바에 모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고난을 극복하게 하신 은혜와 은총을 기억하는 자리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